집중 시세 포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명선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저희 전문가님 한 네. 3주 전이었던가요? 우리 네. EM코리아 봤었잖아요. 네, 네.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레벨이 확장 높아졌어요. 네. 한 최고 수익률이 한 27% 가까이 발생하긴 했는데 오늘 좀 눌림이 좀 심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 혹시 기회로 잡고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이런 아 신규 접근은 좀 그렇고 아니, 네. 원래 그 대북 리스크만 없으면 원래 날아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다섯 군데가 이제 수소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가 이렇게 관련주가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서 뛰어들었고 또 독일에서도 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소차로 뛰어들었고 이제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 종목을 매일 돌려보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든가 그 느낌 뭐 그런 건 좀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 3일 전에 웬만한 수차 급등하다가 사실 일자리에서 뭐 50에서 더블 거의 가는 시국이었는데요. 좀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좀 주춤했죠. 자, 차트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약 7,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차트 아주 좋으니까요. 이 종목 7,000원 보이니까 약간 그 북한발 리스크가 주춤하고 다시 수소차가 갈 때는 다시 좀 들고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0% 수익이 나왔는데요. 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즐겨보죠. 뭐 어디에 조금 밀리더라도요. 변수가 좀 이제 마무리될 즈음까지 더 높은 구간까지 올려다 보도록 합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도 봐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볼까 고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저는 이제 급등주가 아니면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네, 시장만 좀 안정세 있으면 코로나든가 뭐 대부분 그런 거만 없으면 날아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좀 급등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팁을 드리자면 불과 9개월 만에 100% 그러니까 더블을 5번 간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뭔가 좀 받쳐주면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름철에 또 구제역이라든가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진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진바이오텍은 이제 제약 관련주인데요. 20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유익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 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동물 약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 방법에 있어서 이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고상 동물 약품과 사료 첨가제 경우 상대적으로 제품의 수명이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상 발효를 위한 대체 물질과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 원료의 개발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이제 뭐 계획급 펜벤다존인가 있죠. 그럴 때도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6월, 7월, 8월 달에 구제역이 이렇게 날 때는 뭐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회사로 봐서는 3년 연속 매출이 양호하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보율이 990%입니다. 거의 1000%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요.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일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튀면 3일 만에 더블이 나왔네요. 또 이 종목 보면은 약 4,000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상승하면 한 4일 만에 더블 100%. 또 이 부분에서도 더블. 또 여기서도 한 5,000원 가까이 했는데 거의 더블 같고요. 이번에도 3,000원짜리가 7,000원, 뭐 거의 150%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테마만 좀 붙어주면요. 그러니까 뭐 북한발 리스크만 저행 하고 그러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는데 차트도 보시면 누군가는 자 이 부근에서 150% 상승했고요. 두 달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횡보를 누가 시키고 있는 거 알죠? 누군가는 관리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하면 뭐 급락하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4일 전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붙여준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슈만 있고 거래량만 있으면 이번에도 더블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5,990원 거의 6,000원대 왔는데요. 뭐 가격은 불문하시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차 7,000원, 2차 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9개월 만에 거의 더블을 5번을 갔거든요. 보시다시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더블이 갔기 때문에 뭔가 이슈만 있으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 목표가 7,000원, 2차 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여름 테마주어도 맞고 뭐
그 강아지 있을 때 그 개 구충제라든가 뭐 펜벤다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분할 매수 또 시간만 좀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몇 개월간은 옆으로 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슈와 거래 붙기를 한번 기다려볼까요? 저희 가격대를 7,000원으로 일단은 주시고요. 그 이상도 올려다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면서 손절 가격 다시 한 번 더요. 5,300원. 오늘의 우리가 집중하는 종목은 진바이오텍이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지수만 딱 놓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조용한 하루? 뭐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또 종목마다는 또 워낙 이 편차가 심해서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제 시장의 마무리 전략 좀 챙겨봐야 될 텐데요. 임 대표님 한 말씀 또 주시죠. 네, 뭐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계속 그 뭐 마이너스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또 요즘 그 장세가 뭐 전강 후약, 그러니까 전약 전약 후강 형태에 좀 많으니까요. 뭐 잘하면 뭐 보합성이야 뭐 강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 내 외부적인 이제 충격 때문에 지금 출렁거림은 있지만 시장 내에 이제 유동성은 이제 충분히 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봤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좀 낙폭이 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뭐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네네. 그런 상황, 워낙에 변동 그 변수들이 워낙에 막 돌발 변수들이 튀어나오니까요. 우리 최명선 전문가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마무리 전략 주신다면요. 예, 지금 2시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종합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눈치 보기인데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경제도 힘들고요. 그래서 뭐 북한이 좀 때를 쓰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국이든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 러시아, 뭐 북한이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인데 지금 뭐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하나의 그 이슈를 터뜨리기 위한 때쓰기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종합지수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MTN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잘 보시고 매수 매도만 잘 하신다면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시고 매매에 집중하시면 시황 같은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최병수 전문가께서 잘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바닥을 잘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위주인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그래도 날아가는 종목 쪽으로 자꾸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런 것들도 그래도 짧게 본다면 그래도 승산이 있어 보여요. 어떤 그러니까 생각이십니까? 너무 고점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네. 최명성 전문가가 추천하는 바닥에서 네. 네. 급등한 종목. 이 코너를 집중할까요? 네네. 좋아요. 뭐 많이 날아가는 종목들에 분명히 시선은 계속 가요. 가는데 하지만 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혹은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 하지만 아직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면 더더욱이 좋겠죠.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늘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타 프로그램에서도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 저희 항상 M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2140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오는 거인 거죠. 그 장중한 때는 그래도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다시 한번 리셋을 하면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빨간불로 또 돌아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코스닥 지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희 일단은 뭐 그래도 추가적인 조금의 상승폭이라도 좀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기원을 하면서 오마이스타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TNW 최명선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마이스타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